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멘트 면접법에 대해서 처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모멘트 면접법. 자, 모멘트 면접법의 제1정의입니다. 이게 뭐냐? 자, 탄성, 곡선, 위의, 임의의 두 점, M, N 에서 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근 접선이 이루는 각은 두점 사이의 힘 모멘트 도의 면적을 이 I로 나눈 각과 같다. 다시 지금 여러분들하고 모멘트 면접법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트 면접법 제1정리. 탄성 곡선 위에 임의 두 점, M과 N. 이 M과 N이 끈, 이 접선과 이루는 각을 두점 사이에 힘 모멘트의 면적을 이 아이로 나눈 것 같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정입니다. MN은 마이너스 M에서 N까지 이 아이분의 MXDX는 마이너스 이 아이분의 A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멘텀 면접법의 제2정의입니다. 자, 탄성곡선 임의의, 자, 무슨 말이냐? 임의의, 자, 탄성 곡선 위에 임의의 점 M 또는 N 내서 접선으로부터 탄성 곡선 위의 다른 점 N 또는 M이겠죠? 까지의 면직거리는 두점 사이의 힘 모멘트 면적의 N점 또는 M점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이 아이로 나눈 값과 같다. 무슨 말이냐? 자, 탄성곡선 임의의 점 M에서 끈 점부터 탄성곡선 위의 다른 점의 연직거리 여기서 끊었어요. 이거에 대한 Y, N 이거를 두점 사이의 힘 모멘트 면적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을 하는 거 따라서 Y, M 마이너스 M에서 N까지 이 아이분의 MX XM, DX는 마이너스 EI분의 A 곱하기 XM, YN 마이너스 MX까지 EI, MX, XN, DX는 마이너스 EI분의 A, XN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캔틸러버에 대한 모멘텀의 적용입니다. 자, 캔틸러버 적용. 이거 뭐냐면, 자, 캔틸러버의 경우 처짐 각이 모두 0입니다.
따라서 단성 곡선에서 지점과 입의 점의 접선이 이루는 각은 입의 점의 처짐 각이 되고요. 하나 더. 탄성 곡선 위의 임의 지점 탄성 곡선의 접선까지의 연직 거리는 임의 점의 수직 처짐이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캔틸레브에 대한 모멘트. 자, 캔틸레브의 경우는 그 지점에 달린 것의 모두 0입니다. 따라서 지점과 이미지 접선이 이룬 각은 처진다. 그 다음에 접선각의 연직거리는 수직처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자, 모멘트 면적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놀지 마세요. 5월 17일. 지금 12시 정각입니다.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